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2시 14분 현재 보그스 로드 방향으로 행진했던 시위대가 귀넷 경찰서 앞에 멈춰 서서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다시 복귀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귀넷 경찰서를 향해 무릎을 꿇은 뒤 나는 숨쉴수 없다. I can't breathe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저는 시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위대는 보그스 로드까지 행진하지 않고 귀넷 경찰서 앞에서 멈춰 서서 손 들었으면 쏘지 마라. 여기 있는 우리의 도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넷 경찰서를 향해 단체로 무릎을 꿇으며 나는 숨쉴수 없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를 마친 시위대는 시작지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위대 참가자가 흑인 생명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왔고, 무릎 꿇기 시위는 희생당한 모두와 함께한다는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시작지점으로 돌아간 뒤 다시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내용 종합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오늘 시위에 지역사회 많은 인파가 운집해 있는 가운데 평화적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시위가 예고되면서 주변 한인 상점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현재까지는 약탈이나 폭동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넷 경찰 공보관은 오늘의 시위가 평화적이라며 지역 상가 등 별탈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복귀 행진 중에 있습니다. 오후 2시까지로 예정됐던 시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소식 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